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지난 주일 또 오늘 수요일 저녁 세 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에 속해 있죠.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바울 서신은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요약하고 또 그 핵심을 더 풍성하고 비옥하게 깨닫게 해주고 또 적용시켜주는 복음의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안내해주는 교회의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바른 믿음의 길 또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들이 이 바울 서신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신약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양대산맥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원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들은 외우다시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영적 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서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고 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 양식이 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또 계시에 힘입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색과 또 생각을 발전시켜서 사상적인 발전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논리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와 영감,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셔서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도달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이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통찰, 또 하나님의 느낌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그런 비밀들이
하늘의 지혜와 통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또 암송하고 자꾸 읽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체득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몇 장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자꾸 읽고 묵상할 때에 몇 절 읽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이야기로 도망가지 말고 큐티를 하면 말씀 읽어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이렇게 묵상을 계속하다가 결론 때 다시 잠깐 돌아오는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말씀 안에 오래 머금고 있어야 돼. 아침에 양치질을 할 때도 치약을 묻혔다는데 정신적인 위로를 얻고 묻혀가지고 치카부카 하고 그보다는 조금 더 머금고 있어야 되죠. 조금 더. 그래서 오래 일을 머금고 있으면 조금 더 깨끗하게 양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중에 좀 오래 머금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를 더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내 자신이 말씀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적용하고 내 느낌을 더 많이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서 빨리 가지고 오면 말씀이 있다가 금방 나한테 빨려 들어오거든요. 내 삶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사실은 말씀이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적어요. 적어서 늘 그 안에서 맴돌게 됩니다. 근데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말씀이 풍성한 세계를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죠. 예, 그렇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말씀이 좀 딱딱하고 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어렵고 그냥 그렇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인사말이고 또 소개하는 말이죠. 서신서에서 이쪽 부분이 제일 재미없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이 말씀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우리가 사람으로 말미암았죠. 사람에게서 났죠. 사람을 위해서 살고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애쓰고 사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은 일터의 동료이든 국가이든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든, 결국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송두리째 부정하는 이유는 뭘까? 그런 거죠. 일종의 내용 증명입니다.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어떤 서류를 보낼 때 내용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 이 내용이 정말 맞는 것인지 내용 증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도는 자기의 생명과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고 그를 전한 그 자신이 맞는지 제대로 됐는지 내용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관련된 바로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내용 증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 펼쳐지고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인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내용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바로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또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자기를 보내신 이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은 신약성경의 이제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평강.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삶에는 평강이, 평안이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생명이냐 죽음이냐. 사람에게서 난 인생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인간은 죽음을 의식하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것이 죄의 결과인 줄을 알지 못하죠.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생명은 가다 시드는 거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운명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삶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썩고 시들고 소멸해버린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생명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어차피 버릴 것, 어차피 썩을 것, 어차피 의미 없이 사라질 것. 복음은 하나님의 영생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문으로 들어설 것이냐, 구원의 문으로 들어설 것이냐, 아니면은 파멸의 문으로 들어설 것이냐, 문은 같지만 방향은 정반대로 향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편 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작은 출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24시간을 살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24시간을 살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타협의 여지가 있겠느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그 제대로 된 문에 들어서기를 기원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른 문을 선택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그 열쇠와 같습니다. 그 열쇠를 얻고 평강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문에 들어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삶이 열매가 있고 하루의 삶이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안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을 이제 우리 다음 달에 사무엘서를 묵상하게 되면 보게 될 텐데요. 다음 달이 아니군요. 다다음 달이군요. 제가 우리가 묵상집을 미리 지금 집필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을 묵상했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영으로 시작했지만 육으로 마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죠. 근데 그 두 사람은 출발점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성향과 기질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번에 묵상집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도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비춰보게 됐는데 궁금하죠? 예, 그게 뭔가 하면은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자꾸 영감을 받았습니다. 영감을 받았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자꾸 임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그는 주변 환경과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그래서 사람에게 좋게 하는 백성들에게 그 인정을 받고 또 자신의 기쁨이 되는 일을 생각하면서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요. 무슨 결정적인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보의 많은 부분을 의지했어요. 블레셋을 쳐야 될까? 블레셋과 싸워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도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루의 시간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효율성이 자꾸 떨어진다는 생각을 저는 그걸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도 나이 탓하죠. 네. 우리 청년들도 할 거예요. 작년만 못하지 왜? 그런 생각을 너도 하지. 그런데 저도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인생의 시간이 자꾸 틱탁 틱탁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 자꾸 마음이 다급한 거죠. 효과적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의미가 있어야 될 텐데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꼭 무슨 뭐 책이 되어서 쌓이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게 부서져 버리면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영생이란 그런 거죠.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서지지 않는 거죠. 예. 의미가 부서지지 않는 거죠. 주님께 점과 동록이 슬지 않는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곳간에 주님의 컨터에 주님의 구좌에 쌓이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이 아마 알게 모르게 제 안에 있는 어떤 불안과 같은 거.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디아스포라 300교회 이게 구호가 되면 안 될 텐데 말이 되면 안 될 텐데 이게 또 다시 율법주의자들의 명분과 같이 되면 안 될 텐데 율법주의자라는 게 뭐예요?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알고 있음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자죠. 너는 모르지, 나는 알고 있어. 그게 율법주의자죠. 율법은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면서 알고만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의 비참함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처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노베 제사장들에게 가고 그래서 진설병을 구하고 또 칼을 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푸념은 하고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얘기는 물론 하겠지만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 삶의 스케줄 앞에서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도피하고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그는 기도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망신을 당하고 아주 비참한 처지로 몰락해버려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영감에 찼던 다윗이 어느새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내몰리는 인생을 살게 돼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크게 보면 큰 은혜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에 그 보면 그가 영생으로 이르는 문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수치와 망신을 당하고 자꾸 인생이 꼬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간 곳은 아둘람 동굴이죠. 이제 사무엘상을 읽게 되면 나오겠지만 아둘람 동굴에 가서 뭐를 하겠어요? 예, 그가 기도하는 거죠.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를 하나. 그리고 나서부터 풀려요 이제. 그래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면서 결정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려는 조카 롯과 결정을 할 때도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도 그는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모든 삶의 순간과 스케줄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시간들, 뭐 제가 하는 시간이 그렇게 대단히 위대하진 않아요. 예. 뭐 교화 목양과 또 준비해야 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적어서 올려놓고 그 시간 하나하나마다 기도. 정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다 이러니까 그냥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근데 그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효율성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네. 피곤하지 않고 집중도 잘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구별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리고 그때마다 기도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마음에 불안도 있고 또 초조감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망설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그 시간이 의미 없지 않게 그 시간을 성별하고 구별해서 효율적인 시간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신서에는 마치 상투적인 것처럼 모든 일의 기도와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기도가 또 거기에 대한 중보가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투적이지 않게 주님 앞에 늘 올려진다면, 여러분이 하루의 삶의 생각과 시간의 매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주님 제가 무슨 세계를 구해요, 제가 오늘 할 일 뭐 아이 픽업 또 픽업 순모임 잠깐 또 뭐 이렇게 해서 뭐 저는 사실 세상을 구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업무도 사실은 되풀이되는 루틴들과 또 루틴들과 그리고 나면 뭐 먹을까 생각도 해야 되고 뭐 그걸 다 기도로, 그런데 기도를 올려 드리세요. 예. 점심을 먹을 때도 점심은 제발 좀 편하게 먹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그때도 기도할 때 그냥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면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비옥해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1년을 살아도 우리는 10년처럼 살 수 있는 거죠. 20년처럼 살 수도 있는 거죠. 의미로 빼곡한, 우리가 열일을 하자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열일을 하자,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가 6장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책 6천권 이상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설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뭐 내가 믿음 안에 다 가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하나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 이 내용 증명을 하는 복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오늘 나의 24시간은 주님 앞에 성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순간순간 지혜를 주십시오. 순간순간 이 시간이 성화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뭐 홀리홀리 거룩거룩 그런 의미, 막 재미 한 개도 없이 막 뭐를 해도 막 뒤에서 막 막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감싸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춘기 청소년은 제발 나를 좀 하나님이든 누구든지 가만 놔두기만 하면 고맙겠어. 그래서 나만의 시간 속으로 어딘가 이렇게 숨어들려고 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시간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강,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작은 순간에서 우리가 첫 걸음을 떼어 놓아야 하는 중요한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소아병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자잘한 마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계획 세우듯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30분 단위로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를 한번 올려드려봤어요. 뭐 30분이든 4시간이든 할 일이 비슷한데 그걸 왜 나눠? 그런데 그걸 30분 단위로 나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봤는데 아,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 내게 2시간, 3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이 사도의 마음에는 바로 그와 같은 자기의 인생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예, 박해와 고난이 있던 바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 그들은 박해가 있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향해서 이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부모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은 그들이 어느 한순간도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두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들의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사울처럼 세상의 정부에 의지하다가 점점 수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답을 얻어라. 이게 우리가 은혜와 평강 속에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가 자신을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유 없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의 인생을 만나신 것이 아니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가에 돌멩이처럼 부딪힌 것은 아니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분의 마음은 넓고 그리고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어서 모든 사람을 그 안에 품고 계십니다. 그분의 역량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은 머릿속에 방이 20개쯤 있다. 그 동역자들이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그 옆에 방으로 가면 또 그건 놔두고 그 다음 생각을 진행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를 하면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분은 한 20개쯤 있어서 20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분이 전성기 때 뭐 여러 가지 암과 또 뭐 당뇨 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또 그러면서도 사역하셨는데 그렇게 아프기 전에 초기에는 교인들 한 사역자들 포함해서 한 2천 명 정도 이름을 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잘 외우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학장을 지내셨던 교수님도 정말 이름을 잘 외웠습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분이 이름을 모르면 적어도 성은 알았어요. 저를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그분이 어디다가 만나면은 제 성은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 이군 요즘 어디를 지내나. 이북 출신이거든요. 저분이 그냥 때려잡아서 김이박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잘 지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면 혹은 박군이라고 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 이군 잘 지내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요즘 저의 문제는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당히 놀랄 정도로 늘 보는 사람의 이름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고 그 대신에 그 사람 자녀 이름이 또 생각이 나고 약간 이 회로가 뒤죽박죽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성묵 집사님 이름이 갑자기 소실되면서 반석이 승리 이름이 생각이 난다든지 그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네. 뭐 걱정하거나 근심할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 돼요. 네. 하나님 저 집사님 이름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자꾸 부목사님들 얼굴 쳐다보면 부목사님도 몰라요. 네. 더러는 제가 기억이 조금 아직도 낫기도 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죠. 자카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기억하소서, 기억해 주세요. 제가 주를 위해서 한 이 일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고 주님의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잖아요. 그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저장해 놓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저는 하드가 두 번이 날아갔어요. 하드 날아간 얘기하면 정말 뼈아픈 우리 정기환 장로님도 계시지만 학위 논문 하나가 전체가 날아가는 뼈아픈 경험. 제가 그 얘기를 듣고도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하드가 두 번이 날아가가지고 그래서 한마음교회 초기에 한 10년 정도 제가 사진이 있었던 거 다 날아갔고요. 그래서 너무나 아쉬워서 한국에 가서 그 하드를 가지고 복원을 하려고 그랬더니 보장은 할 수 없고 한 장당 얼마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계산해 보니까 뭐 기한도 엄청 걸리고 돈도 비쌌고 그 다음에 또 보장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메모리는 지워지지 않아요. 날아가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의 용량은 무제한이에요. 뭐 용량 좀 늘리려면 돈 내라고 그러죠. 한 달에 얼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2,000명 사람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한대 컨설팅을 하실 수 있고 우리들의 처음과 나중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의 과정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해갈 때 수정하실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세부 스케줄을 조정하는 일들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문 안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문 안에 들어서서 우리들의 삶의 시간의 스케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오늘은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 목사님이 오늘 구라친 게 아니네. 정말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내 삶의 시간을 어차피 경기는 어렵고 오늘 전망이 내일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죠. 환경과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다시 그때그때 조정하는 거죠. 회사에서 회의를 왜 하죠? 상황이 밖에 달려있는 거라면 우리가 회의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손가락 빨고 커피나 마시고 있으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어떤 상황의 순간순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오늘 이 일들을 의논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너와 함께 이 시간들을 내가 다시 건져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서 올려드리는 여기에서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군사적인 용어라 묵상집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죠. 즉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 거죠. 예.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도록 그들은 훈련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역을 떠난 쪽으로 쏘면 예. 우리 제자반을 하면서 예. 한 형제님이 군대의 경험을 했어요. 군대에서 예.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 중대장이 있었는데 사격을 나가는데 자기가 사격을 못했대요. 그래서 그 중대장이 너 이번에 사격을 이번에도 못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예, 그렇게 소위 갈구는. 근데 총을 잘 못 쏘고 또 시력이 또 문제가 있는데
편두통이 있어서 그러면 잘 또 보이지가 않고 사격이 어려움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세 번 사격을 하는데 자기가 사격하는데 이상하게 자기 그 표적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옆에 사람이 거기다 써가지고 그래서 중대장이 그 다음에 그걸 보더니 아무 말로 또 안 하더래. 옆에 사람이 자기 거에 써가지고 다 넘어갔어. 사격을 할 때도 기도를 해야 된다. 예, 그 간증을 듣고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약한 세대에서 건지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N분의 1, 그냥 어려운 시대를 살던 뭐 이래봐야 저래봐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제가 5월, 6월 묵상집 머리글을 쓰면서 우리 순장방에 제가 글을 이렇게 돌렸는데 지난 1년을 회고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우리가 그 팬데믹의 영향 안에 놓인 지난 1년 동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코로나 눈치 보는 거. 왜냐하면 백신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스크 끼고 움직이지 않는 거 외에는 사실은 할 일이 없는데 움직이지 않을 수도 없고 아이들은 자라가고 학교는 가야 되고 또 병원과 필요한 기관들은 여전히 살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런데 우리 디아스포라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뭐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뭐 집에 있으라면 있고 뭐 사지 말라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되고 머리도 자르지 말은 문이 닫혀 있으면 차를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제약받지 않았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도 제약이 안 되더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내는 거,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돈을 벌고 장사하고 이런 데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는 제약이 없었나요? 언제는? 네. 세상이 우리를 축복해 줘서 제약이 없었나요? 아니죠. 바람만 불어도 제약이 있죠. 바람만 불어도. 예. 비행기만 하나 안 뜨고 운송을 하는 해운회사 하나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당장 우리 영업과 사업에 지장이 있죠. 예. 환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운 소원들 주님 앞에 드린 기도들, 코로나 상황에서 지나고 보니까 이상한데?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게 하나도 제약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의 일이나 세상의 환경하고 상관이 없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비밀이 많아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는 그런 비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는 그와 같은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폭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그냥 위로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정당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길 안에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뭐가 하나가 여러분이 사거나 배송을 받아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매뉴얼이죠. 퀵 스타트든지 아니면 트러블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든지 아니면은 정확한
매뉴얼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작동법을 우리가 잘 익히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서 꼭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 안에는 그 수많은 경우들에 대한 답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이 온전한 문을 바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을 들여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미세 조정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 비밀들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 주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결코 흔들지 못하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의 길은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자훈련 함께 나누는 세미나 목사님들에게도 이 글을 같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피드백들이 쭈르륵 달렸어요. 예,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약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에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묶여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있는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아무 일도 못하고 묶여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묶이지 않아요. 그 시간에도 부지런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2의 축복을 기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장사해. 그럼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묶여있는데 우리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계속 달려. 그러니까 그 잠재력이,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무한할 것인가. 이 새벽에도 우리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지금 멍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헛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위대한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 안에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뉴스나 보고 낙심하고 또 그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비상한 영감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번쩍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메모리를 그리고 그분의 그 용량을 우리들에게 허용하셔서 당신에게는 무한 용량이 제공됩니다. 당신의 메모리는 절대로 날아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정말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미세 조정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